한잔할래요. 자, 소개해드릴게요. 영화를 탐구하고 인간을 고찰하는 25년 차 배우 전문 기자 백은하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를 연구하고 또 배우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백은하입니다. 야, 네. 백은하 기자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1999년 영화 주간지 시내 20일에서 기자를 시작을 하셨고요. 편집장으로 매거진 티 테나시아 연이어 창간한 후에 그러다 돌연 영국으로 떠나서 런던 대학교에서 배우 연구에 관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건 배우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등 유세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25년 차 영화 전문 배우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우와. 이력이 진짜 화려하시네요. 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되게 그렇게 네. 들리네요. 네. 원래 어린 시절부터 좀 기자가 꿈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가 꿈이었다기보다는 저는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팬레터 쓰고. 아, 그래요? 누구한테 팬레터를 쓰셨어요? 제 김혜수 언니한테 팬레터를 많이 썼었는데 시네21이라는 잡지가 저도 대학교 때 그냥 항상 목요일 정도면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 지하철 가판대에 가서 맞아요. 맞아요. 사서 읽고 그리고 이걸 읽어야 뭔가 지적인 대학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었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아, 이 잡지에서 일하고 싶다. 너 이 잡지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가 이제 공채 시험이 딱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던. 아니 이게 저 시내 21 신입 시절에 인터뷰하면서 한번 만난 그 배우분이 네. 기자님한테 심해어 영화를 보자. 뭐 술 마시자. 연락해서 선배들이 좀 많이 놀랐다 그래요. 아니 이제 당시만 해도 사실 충무로라는 표현 요즘 많이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땐 정말로 말 그대로 충무로 쪽 그 강북 쪽에 이렇게 다들 뭐 영화사들도 많이 모여져 많이 있었죠, 있고 그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백은하 너도 알아 그렇게 해서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쉽지가 않은데 신입 기자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 야. 기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놀랐던 거죠. 네, 뭘 그렇게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뭘 이렇게 아니 갑자기 그 배우하고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지? 네. 막 이런 느낌. 근데 저는 항상 인터뷰를 가장 사적인 만남을 가장한 공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예술가로서 존경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닿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신뢰들 그런 믿음, 신뢰. 네. 그게 쌓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입 기자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자꾸 저 백은하 기자님 같이 하시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런 신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니까. 네, 충무로가 또 다정했던 시기여가지고 아, 뭐 최민식 씨, 송강호 씨, 설경규 씨, 뭐 이런 뭐 김석희 씨까지도 저희 그 시내 10일 뭐 연말 파티 같은 거 하면 그냥 오셔갖고 맥주 드시고 계시고 뭐 그러던 시기가 있었죠. 되게 아름다웠던 충무로의 뭐 2000년대 초반의 시기였던 뭐 것 같아요. 잘 뭐. 알지는 못해도 그런 뭔가 낭만이 있었던 맞아요. 그런 시기죠.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해서 맞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한국 영화가 지금 같은 위상을 갖지 않았던 그렇죠, 시기여서 그렇죠. 한국 영화는 맞아요. 굳이 돈을 내고 가서 보는 그냥 비디오 나온 나중에 맞아요, 뭐, 맞아요. 좋지 뭐 이런 정도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뭔가 한국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보자 하는 그런 약간 동지의식 같은 게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영국 유학을 또 가셨는데 와, 런던 대학교에서 배우학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2018년에 백나 배우 연구소를 열었는데 이게 또 백나 배우 연구소는 이게 또 어떤 곳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아 여긴 나는 선언을 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나는 이제부터 배우를 연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한 권 한 권 배우에 대해서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좀 그 백은하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배우분들의 이런 거 이 서책이 하나 나오려면 작품을 다 보시고 그리고 그렇죠. 같이 일하는 주변 분들 수십 명을 다 인터뷰를 다 하시고 맞아요. 오죽하면 네. 이병헌 씨가 기자님을 보고 BH 형이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아, 그러겠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본인이 또 칭찬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죠. 야, 이거 자료 조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계속 이제 만나셔가지고 시간 날 때 얘기도 좀 나누시고. 네, 연구소에 그 제 소파가 있는데 네. 그 소파가 약간 마법의 소파인데 거기를 앉으면 12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박해일 배우랑은 한 1년 반 동안 아주 되게 길게는 12번 정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그 만남에 일단 한 12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150시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12시간 앉아 있어서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계속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들은 사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30번, 40번 50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60번. 그렇게 살고 왔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들을 게 있어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인류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또 자서전도 아니고 연구소잖아요. 그럼 연구에 걸맞는 방식으로 배우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인정의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는 들려고 범인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노동청 교육청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러는 그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어떤 배우가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배두나라는 배우의 그 뇌는 훨씬 더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뇌과학 그 연구소랑 함께 그 fMRI 기계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어떤 영상에 이 사람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배두나라는 배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었어요. 박해일 배우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하잖아요. 박해일 배우는 정말 너무 목소리가 좋아.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죠. 아주 근거 있게 그 아름다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어떤 기사에서 이제 그 기자님을 한국 영화의 오래된 목격자. 감사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목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천운이 따라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시기에 내가 이 우주 안에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목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모든 순간들이 그렇지만 20년 전에 이제 2004년도, 3년도가 사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에 살인의 추억이 나오고 뭐 장화홍련이 나오고 지구를 지켜라가 나오고 뭐 올드보이가 나오고 막 이런 어떤 한국 영화가 말 그대로 펄떡펄떡 뛰었던 어떤 시기였고 그 영화 속에 나왔었던 배우들도 그러했었던 시기를 지나서 점점점 그 배우들이 변모하고 예를 들어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뭐 2000년대부터 이제 그분을 계속 쭉 만나왔었으니까 약간 제가 키운 자식처럼 저보다 나이 많은 내 자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순간은 정말 역사적이고 다시는 이렇게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시간을 내가 함께 있구나 이 시간 속에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정말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정말 우리 한국 영화가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정말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K컬처 자체가 그렇죠. 근데 정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들이 계속 펼쳐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수해야 한다. 오래오래 살아서 이 모든 걸 다 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극장들을 보면 뭐 많은 뭐 팬데믹도 있었지만 극장에서 실제로 영화들을 보는 관객들이 줄어들고 편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아 혹시 우리가 이미 축포를 터뜨린 건가? 너무 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끝난 건가? 뭐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하는데 한국 영화가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OTT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시리즈들하고 재미있게 결합하고 있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강호 배우가 OTT 드라마를 찍는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 걱정이라기보다 약간 좀 기대와 걱정 반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격변하고 정말 변화가 심한
이 시대를 지금 저희들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좀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하는 고민과 비슷한 결의 고민일 것 같아요. 약간 예측 같은 걸 좀 하시는 편이세요? 요 약간의 다음에 한 반 스텝 정도는 이렇게 갈 것 같아 이런 느낌? 뭐 그런 예측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약간은 좀 가능한 시대였는데 아, 이제는 좀 최근 1, 2년은 사실 그게 좀 무너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정말 그 6개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근데 산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대신 믿어야 되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간다면 이 산업이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앞으로도 10년 후고 20년 후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산업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계속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다음 목격자가 돼서 계속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